너 밑에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한테 질문할 거야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그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이렇게 숫자 있잖아. 2600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저희 말잘 들리세요? 누구시죠?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정근이라고 합니다. 또 왜, 직업은 어떻게 되시죠? 니어골 작가라고 합니다. 또? 그림만 그리세요? 연기는 안 하세요? 배우? 배우도 해야지. 배우 정은혜입니다. 배우 정은혜라고 합니다. 영이에요. 전 영옥입니다.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. 우리 정은혜 배우께서 영화를 찍었어요. 니 얼굴이란 영화인데요. 짠! 개봉은 6월 23일,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. 예! 꼭 풀어보세요. 잘한다! 그래서 오늘 시사회가 있다 그래가지고, 제가 영희한테 말도 없이 막무가내로 쳐들어왔어요. 영희 만나려고. 잘했어요. 너무 본지 오래돼가지고, 그랬죠? 보고 싶었죠? 그래갖고, 오늘부터 예매창이 열렸어요. 그래서 저는 목요일 6월 23일 니 얼굴 영화를 벌써 예매했습니다. 예!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진짜 극장에 사람이 많더라고요. 니 얼굴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뭐죠? 은혜 씨? 니 얼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지나고, 그랬던 그런 영화. 은혜 몇 년간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담은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옆에서 몇 개월간 지켜본 은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은근히 유머러스하고 팩폭도 잘하고 그 정도로 솔직하고 맑고 순수한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. 그래서 은혜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. 은혜랑 대화를 하면 분명히 영화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굉장히 영옥 영희 예피는 되게 슬펐었잖아요. 이 영화는 굉장히 즐겁게 많이 웃다 가실 수 있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오늘 미리 볼 거지만요. 목요일 날또 이제 저희 가족들 모두 모시고 가서 볼 예정입니다. 예쁘대, 영이야. 예쁘대. 고맙습니다. 해야지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혜님, 언제부터 연기하셨어요? 제주도에서 했어요. 15살 때도 영화에 나오지 않았었어요? 그쵸? 15살에. 했었어요. 그 드라마는 이번에 처음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하셨죠? 그럼요. 너무너무 잘하셨죠? 네. 제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혼났죠? 헐. 소별이도 들어왔다, 소별이. 별아, 안녕이죠? 별 안녕. 안녕, 별아. 봐봐, 영어 언니, 영현이 보이지, 글씨? 별이야. 정은혜 화가님, 정말 작품전에 가보고 싶어요. 8월에 포옹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 예정이에요. 그쵸? 저 되게 많이 알고 있죠? 극성 팬이에요, 극성 팬. 8월에 꼭 보러 오세요. 은혜가 니 얼굴 은혜 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. 거기 가시면 은혜의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영상도 너무너무 재밌어요. 사랑스러운 은혜 모습 많이 봐주세요. 헬로, 외국 사람들 되게 많아. 헬로. 소민 씨, 감사해요. 영화 꼭 보러 온대, 영희야. 정은혜 배우님이 연기하는 니 얼굴이 23일 목요일에 개봉하네요. 니 얼굴 은혜 씨 구독하고 있대. Hello from Australia. 호주 분이 인사했어. Hello 해줘. Hello. 감사합니다. 은혜 씨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죠?
오늘 조영진의 그 뉴스 브리핑 SBS. 아, 아까 기사 올라온 거 그거 오늘 한 거예요? 아, 생방송을 했어? 안 떨렸어? 멋지다. 이따 봐야지. 전시에 오고 싶으시대. 이게 계속해서 올라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자. 니 얼굴 영화는 언제 개봉하죠? 23일. 6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합니다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너도 얘기해야지. 보러 와주세요 해야지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그리고 네, 은혜 씨의 작품은 8월에 또 전시회를 여니까 그때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은혜야,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작품들은 다 어떻게 했니? 나 그림 그려준 거 다 어딨어? 왜 난 안 줘? 응? 왜 나 안 줘? 그 칼라 그림? 아니, 영옥이 어린 시절부터 그렸던 거. 아. 그거 너가 갖고 있어? 아니, 그. 드라마 팀한테 줬어요? 제작팀한테 줬어요? 제작사에서 샀어. 사가주셨구나. 사가지고 내 얼굴을 그렇게 내가 사야 되는데. 사랑한대 영희야. 아. 우리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네, 목요일에 니 얼굴 꼭 보러 와주세요. 보러 온대. 은혜님 화장하신 거 보기 좋아요. 은혜 너무 예쁘게 하고 있어.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? 오늘 메이크업 해주신 분 있었어. 오늘 생방송 뉴스에 출연하시느라 더 예쁘게 하고 있으셨대요. 근데 영희는 은혜는 메이크업 안 해도 예뻐요. 저희는요 용산 CGV예요. 오늘 시사회가 있거든요. 나중에 서로 또 드라마로 만나주시면 안 돼요? 은혜야, 드라마 출연하면 나도 좀 껴줘. 알았지? 생각 좀 해줘. 고마워. 메이크업 예쁘대. 예, 감사합니다. 은혜 씨는 오늘 뭐지? 주인공이라서 또 이제 오시는 손님들 인사드리러 가봐야 안 돼요. 맞죠? 저 잘하죠, 진행. 아버님. 아니, 감독님. 니 얼굴. 마지막 한 번만 더 말해. 니 얼굴 6월 23일에 개봉합니다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영희야 잘하는 말. 사랑해요. 바로 예매해주세요. 아, 오늘 예매창 열렸어요. 바로 예매해주세요. 은혜 보고 모두 기분 좋은 날들 보내시길 바래요. 사랑합니다. 뿅. 보러 와주세요.